오늘은 암 예방하는 견과류 섭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견과류는 조금씩 자주 먹어서 손쉽게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암 예방 물질이 이제 비타민 E인데요, 이 견과류에는 이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땅콩, 아몬드, 캐슈넛, 우리가 흔하게 뭐 대형마트에서 살수 있는 그런 견과류들이죠. 이런 견과류 모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그럼 어떻게 암을 억제하고 막느냐? 이 비타민 E는요,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여 활성 산소에 의해 세포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일도 하는데요. 비타민 E의 이러한 작용은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마친 비타민 E가 항산화력을 회복하도록 도움으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비타민 E가 들어간 식품을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견과류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견과류의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과류에 함유된 지방의 절반은 올리브유에 많은 올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견과류에 있는 지방이 나쁘지 않다. 올리브유 일부러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 올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서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합니다. 견과류를 조금씩 자주 먹으면은 비타민 E를 비롯한 유효 성분을 손쉽게 섭취 가능하니까요. 뭐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 비타민 C가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은 비타민 E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싱싱하고 맛있는 견과류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이 산화 방지 효과가 높은 캔이나 알루미늄 소재의 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것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땅콩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암 유발, 암을 만드는 발암물질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땅콩에 생긴 곰팡이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살 때는 잘 보고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입 땅콩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암을 나으려고 먹으려다가 잘못해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캐슈넛은 색이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고요. 모양이 바르며 표면이 깨끗한 것을 고릅니다. 이 견과류를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들. 이 책에서는 이제 뿌려 먹는 견과류 양념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아몬드 볶음과 30g, 땅콩 볶음과 30g, 마른 새우 10g, 김가루 2큰술, 굵은 후추 1작은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새우는 작은 팬에 기름 없이 바삭하게 볶고요. 또 양념 절구를 이용해서 아몬드와 땅콩을 이제 마른 새우와 함께 갈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가루와 후추를 넣어서 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견과류 이제 볶음, 견과류 이제 그 가루를 익힌 채소, 특히 뭐 감자류에 뿌려 먹으면은 좋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드시면 좋고, 또 파스타에 버무려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다고 합니다. 견과류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 항암 식품이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여 활성 산소에 의해 세포 손상을 막기 때문에 꾸준히 과자나 스낵 대신에 견과류를 드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이 든 식품과 함께 견과류를 먹어주면은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우리 몸속에서 되게 그 항암 작용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견과류 잘 챙겨 드시고요. 간식 대용으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